할렐루야. 진짜 살 길입니다.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. 귀신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? 그렇다. 귀신은 교회를 속박할 수 있다. 내가 집회를 했던 어떤 교회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다. 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.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. 그리고 내 설교를 좋아했다. 그러나 거기서는 설교하기가 빡빡했다. 바로 분위기가 굳어 있었다. 마치 내가 말한 모든 메시지가 벽에서 튀어나와 내 얼굴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. 몇 개월 후에 또다시 그 교회에 가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송구 영신 철화 예배에 설교를 했다. 그런데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졌고 전과 동일한 설교단 같지가 않았다. 동일한 교회 같지가 않았다. 이튿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.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는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. 이 교회는 내가 설교해본 교회 중에서 가장 힘든 교회였어요. 설교단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았어요. 교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. 나에 대한 대우도 좋았고요. 우리는 그들의 집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죠. 그런데 그 설교단은 감옥 같았어요. 목사님이 말했다.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. 금식 일곱 번째 날에 내가 설교단 뒤 약 3피트, 약 90cm 되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우연히 바로 머리 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천정이 사라졌어요. 영분별이 나타났던 것이다.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영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다. 그가 보니 설교단 바로 위 석알에 거대한 귀신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. 그것은 커다란 비비 원숭이처럼 보였다. 그것은 크기가 사람만 했다. 그 목사님이 말했다. 내 자신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. 넌 내려와야 할 거야. 그 귀신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마치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양 움츠리는 듯 했습니다. 내가 말했지요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내려와. 그는 설교단으로 쓰러지더니 그 다음에는 바닥으로 뛰었어요. 내가 그에게 말했지요. 넌 여기서 나가.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마치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나를 쳐다보았어요. 내가 말했죠.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. 바로 여기서 꺼져버려. 그는 강단 아래로 내려갔지요. 내가 바로 그 뒤를 따랐죠. 그가 너댓발자국 가더니 멈춰서 나를 쳐다보는데 애걸 하는 것 같았어요. 내가 말했죠. 안 돼. 나가. 그러나 그는 내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. 우리는 통로를 따라 내려가다가 너댓발자국마다 멈춰 섰어요. 내가 그보다 앞서 나가서 로비문을 열어두었어요. 그 귀신은 물론 출입문을 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.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. 그놈은 내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어요. 그때 내가 앞문을 열어주었습니다. 나는 뒤로 물러서면서 어서 나가 라고 말했어요. 그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.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으로 봐서 말하건대 머물러 있겠다고 애걸하는 것이었어요.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했더니 그가 움직였습니다. 그는 교회의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마당으로 가는 길에 절반쯤 갔습니다. 그 다음에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다시 나를 쳐다보았어요. 내가 말했죠. 안 돼.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계속 나가라. 그는 교회의 연석까지 멀리 갔어요. 내가 말했죠. 넌 계속 가야 해. 그리고 이 경내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. 그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어요. 그 다음 그는 거리를 건너서 저쪽 길로 400m쯤 달려갔어요. 내가 보니
어느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지요. 그 이튿날 밤 그 나이트클럽은 불에 타버렸습니다. 그때 이후로는 여기서 설교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내게 말해주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처받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까? 그것이 질병이거나 외도이거나 도박이거나 가난이거나 무지한 행동이거나 폭력이거나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서, 가정에서, 환경에서 떠나갈 때까지 반드시 선포하여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.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새 마음과 새 가정과 새 환경에서 천국을 이루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.